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전체 매매 가격이 7억 8천에 나와있는 다가구 주택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건물은 서구 내당동에 위치해있는 물건으로 전체 금액이 가벼워 인수하기에도 좋은 매물입니다. 오늘 건물의 장점은 현재 융자가 8,500으로 융자에 대한 부담도 적고 주인세대가 올해 9월달 계약 만기로 명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인세대 거주하셔도 되는 건물입니다. 주인세대 비거주시 인수가는 4억 초반으로 인수가 가능하며 조금 더 작은 금액으로 인수하고 싶은 분은 융자가 약 3억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억 후반으로도 인수가 가능한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의 위치는 감삼내거리에서 750m 거리로 도보 8분 정도 소요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으로 초중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어 교육 환경에도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 서부 방향으로 함벌러 앞에는 평리로가 있고 평리로 바로 건너편에는 킨스로드 패션타운이 위치하고 있으며 킨스로드 뒤쪽으로는 서대구 공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직장인 수가 약 3만여 명으로 오늘 건물 임대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으로는 1층에는 주차 5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과 3층은 각각 원룸 4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4층에는 주인세대 단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건물이 있는 곳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소개될 건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대리석 깔끔하게 전면에는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서부 방향으로 내 집 앞에는 8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주차를 해놓더라도 차 한 대 충분히 다닐 수 있는 8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8m 통과도로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 또 자도가 3m 자도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코너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면에는 대리석 그리고 좌우 측면 그리고 후면부는 보시는 것처럼 칼라스톤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사용승인이 2013년 사용승인 난 건물로 지금 아직까지 관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차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5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왼쪽으로 보시면 이제 2대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 이제 3대인데 공부상의 3대지만은 뒤쪽으로 가보시면 2차 뒤쪽에도 차 한 대 충분히 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주차는 6대까지도 무난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차장 바닥은 칠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주차장 층고 쪽으로 보시면은 텍스로 시공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건물 현관 안으로 들어가서 또 건물 현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문 열고 들어서면 바로 정면에 계단이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청소 도구함과 그리고 넓은 현관으로 보시는 것처럼 자전거라든지 유모차 충분히 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2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원룸 4가구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2013년도 준공이 난 건물인데도 보시는 것처럼 타일 깨진 부분이 현재 전혀 없고요. 제가 영상을 촬영하면서 꼼꼼하게 지금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 타일 깨진 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3층이고요. 3층 역시 마찬가지로 원룸 4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복도도 보시는 것처럼 약 2m 정도 복도 넓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사용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 4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4층이고요. 4층에 보시는 것처럼 주인세대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입자분이 살고 있는 관계로 안쪽에 네모 옷을 영상으로 못 비춰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옥상으로 올라가서 오늘 건물 매매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내역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잠시 대략적인 위치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건물이 바라보고 있는 북쪽이죠. 북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바로 뒤편에 보시면은 저기서부터 공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킨스로드가 바로 건너편에 있고요. 길 건너편에 있고 왼쪽에 보시면은 스튜디오라고 입간판이 이제 흰 입간판이 바로 보이실 거예요. 저기서부터 뒤쪽으로 굉장히 넓은 부지에 서대구 공단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공단 근로자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관계로 공실 걱정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남쪽으로 보시면은 남쪽에 보시면은 달구불대로 쪽에 보시는 것처럼 높은 빌딩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높은 빌딩 바로 앞이 달구불대로고 달구불대로 바로 앞이 감삼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감삼역까지 도보로 걸어가시더라도 8분이면 충분한 곳에 오늘 건물 위치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옥상 보시면은 옥상 지붕 쪽에 보시면은
오늘 건물은 복층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세대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층 공간도 굉장히 넓게 구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거주하시는 분이 들어오셔서 거주하더라도 큰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고요. 그리고 복층 지붕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싱글로 마무리 깔끔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누수 걱정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승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원룸 8가구, 주인세대 1가구, 전체 9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175.8제곱미터, 구단위로 53.2평, 건물 연면적 317.75제곱미터, 구단위로 96.1평, 사용승인 2013년 1월 10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7억 8천, 융자 8,500, 보증금 주인세대까지 임대가 다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세대까지 합한 보증금이 1억 9,600, 인수금액 4억 9,900에 월수입 226만원, 은행이자 28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198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융자가 약 3억원 정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융자 3억을 받을 경우에는 매매금액 7억 8천에서 융자 3억을 제하고 보증금 주인세대 9월달에 이제 만기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주인세대 전세 예를 들어 1억 5천에 정도 다시 이제 세를 놓게 되면은 보증금이 2억 2,600에 인수가는 2억 5,400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월 수입 229만원에 은행이자 100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하더라도 순수입 129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2억 중반 정도 투자하셔서 이자 공제하고 130만원 가까이 나오는 매물, 오늘 건물은 어떠신가요? 자, 주인세대 거주하시더라도 약 3억 후반대면 직접 거주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건물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구 내당동 서대구 공단 인근에 있는 다가구 주택 소개 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